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 사람 대법도를입니다.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좋아해서 제품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직업과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정확하게 해서 사장님도 좋아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한의 약사 아니세요? 김박씨는 3년 전부터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직장이 어디라고요? 바이라와 어디? 바이라와 컴퍼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이었어요. 처음? 검문점. 응? 검문점. 공무점. 바와에 있는 공무점, 툴 하는 데죠, 그죠? 수공구를 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3년 됐어요? 3년 동안 됐어요? 우리 그분은 저기 김박씨는 제주도 지원하셨어요? 우리 집합씨는 왜 제조업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제조업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조업에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조업에 관계가 있어요? Any connection to 제조업?
둘, 샤, 리스토어. 형님이 공부적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에요. 아, 형님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아, 저는 형님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공부적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김박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질문은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크리켓 좋아하지 않아요? 크리켓은? 네,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우리 김박 씨는 한국어를 몇 달 공부했어요? 저는 한국어는 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몇 달에 공부했어요? 한국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아니요. 네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네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우리 김박 씨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그 돈으로 무엇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돈을 한국에 돌아와서 제 공부점을 지다가겠습니다. 그 돈을 저축해서 돌아와서 우리 김박 씨의 공부점을 오픈할 거예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김박 씨는 나이가 몇 살이죠?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23살이에요? 김박 씨는 학교 공부를 몇 학년까지 했어요? 몇 학년까지 학교 공부를 하셨어요? 네. 공부했어요. 했습니다. 공부했어요. 그죠? 몇 학년? 몇 학년까지 공부했어요? 플러스 2, 배틀러. 네. 펄트야. 이란 바이아와? 바이아와. 바이아와에 있는 대학교에서, 바칠러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 김박 씨는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고, 공부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 거죠? 아침에 공부했어요. 아침에 공부하고 있어요. 파트타임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데 서브젝트는 뭐예요? 서브젝트? 전공은 뭐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공부도 높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